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반다의 정규 앨범 스컬2가 발매가 임박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시간 기준으로 지금 오늘 5월 20일 이제 저녁 밤 1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반다가 두 개의 곡을 드랍을 합니다. 하나는 Life is a Game이라는 곡이고 하나는 바로 Parenthesis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 두 곡을 일단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한번 감상을 했어요. 일단 제가 리액션 비디오는 총 두 편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Parenthesis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저는 이 곡을 가장 먼저 업로드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역시나 반다가 또 이번에도 좀 신선한 충격이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반다의 새로운 음악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의 변수 같은 게 음악에 많이 느껴지기 때문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Parenthesis 같은 경우는 좀 반다의 음악에서 처음 느껴보는 바이브예요. 제가 저희 채널 제목에도 24/7 chilling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는 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칠 바이브라는 말을 진짜 좋아하고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내 마음을 뭔가 여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칠 바이브로 대변되는 음악들은 아무래도 좀 뭔가 시원함이 생각나고 바다가 생각나고 뭐 지역으로 따지면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 생각이 나는 그런 음악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저는 반다가 이렇게나 유연하고 칠 바이브가 있는 음악을 가져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반다의 음악에서 어떻게 보면 캘리 바이브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물론 제가 다음 리액션 비디오인 그 Life is a Game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거기도 굉장한 충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반다는 항상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음악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단지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래퍼가 아니고, 그냥 반다는 자신의 음악으로 뭔가 이 시스템을 완전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아티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지금부터 이 리릭 비디오의 Parenthesis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너무 아름다운 리조트인데? 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딥니까? 저는 이 리릭 비디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다가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을 기록으로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전 이런 게 부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 아티스트들한테도 일부 그런 이렇게 뭔가 특별한 여행을 떠나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걸 보면 신선하게 느껴지지. 와, 라우라맴의 그 보컬이 또 여기 들어가잖아요. 와, 대박이었어. 중간에 단어 반복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약간 이 부분은 카니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 요! 야. 스네어 드럼, 킥 드럼, 이 드럼의 질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소울풀해요. 와. 와. 야, 이런 음악을 만든단 말이야? 야.
이 곡을 만들었을 때 반다의 심정이 생각이 나. 어찌됐든 굉장히 뭔가 뭐 콘서트도 해야 되고 앨범 작업도 해야 되고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뭔가 도피 같은 게 필요하죠. 현실 도피 같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이 나온 것 같아. 야, 이런 음악도 만들 수 있다니 나 진짜 놀랍다. 어, 런더타운이 히트를 거둔 이후 뭔가 반다의 음악이 더욱더 진일보해졌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하하, 킹 오브 파이터스. 킹 오브 파이터스 영상이 나와가지고 좀 반갑네. 저도 킹 오브 파이터스 되게 팬이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2001 아니면 2002 같은데. 저런 아름다운 뷰가 있는 리조트에서 작업을 하면 이런 칠 바이브의 좋은 음악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되게 멋진데요. 야, 최고의 여행송이다. 아, 진짜 놀랍습니다. 와,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냥 단순히 야 뭔가 흐느적하고 기분이 좋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다가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걸 또 갖고 오니까 과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어디까지 넓혀져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비트가 너무 좋아. 소울풀해 너무. 오! 와, 미쳤다. 라우라맘의 그 보컬이 중간에 딱 들어가면서 뭔가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 같아. 이 곡의 프로듀싱에는 카니에 같은 창의성과 뭔가 남미 바이브 같은 느낌과 캘리 바이브 같은 게 막 다 섞여 있어. 소피아. 와. 와, 프로듀싱 미쳤다. 게다가 저 뭐 야자수 나오는 배경 막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캘리포니아 같은 거지. 와. 너무 멋있는데? 너무 낭만적이고. 반다가 빡센 랩을 잘하는 래퍼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반다는 예전 스컬 디 앨범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려고 해요. 저는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힙합을 넘어서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느껴지면서 카니와 비슷한 음악적인 행보를 걸으려고 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 곡도 그냥 대충 들어보면 적당히 팝스럽고 트렌디한 느낌이 있다고도 느껴질 수도 있지만 비트의 질감도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들어간 어떤 뭐 소피아나 라우라맘의 보컬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룹을 만드는 느낌도 그렇고 좀 카니에 같은 뭔가 소울풀한 음악을 만들려고 한다는 반다의 의도도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다도 이런 뭔가 캘리 바이브 같은 느낌이 연상되게 하는 칠 바이브의 음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줬고 또 한번 저의 예상을 깨버립니다. 이러니까 반다의 새로운 음악이 나올 때 기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체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음악은 언제부턴가 종잡을 수가 없게 됐어. 그쵸? 저는 그런 시발점이 있는 음악이 예전에 You Already Dead부터 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진짜 망치로 한 대 맞는 줄 알았거든, 머리로. 스컬2 앨범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